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요즘 그 셀프 빨래방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죠. 물론 그 전부터 많이 생기긴 했지만 요즘에 유독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코인 빨래방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지금 이 도로에 사차해갖고 왼쪽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 안이 너무 좁아갖고 이 화물차를 주차시켜놓고 하차할 만한 곳이 없답니다. 피치 못하게 이 도로에 사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는 그래도 많이 한가한 곳이에요. 온통 아파트지만 뭐 여기는 메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통행량이 많지가 않죠. 노선도 마을버스 노선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가한 도로라도 항상 그 변수는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덜 가기 위해서 두 팔레트를 한 번에 뜹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 단지 상가에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정신 집중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한가한 도로라도 늘 움직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늘 움직이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 앞에서 신호해주고 또 차 하차할 때 또 신호해주고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죠.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낫다는 얘기죠. 안전하죠. 뭐 주위에 지금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또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는 거 못 보고 또 후진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살펴야 돼요. 안심하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차장 옆에 보도블럭으로 물건을 올려주면은 저기서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핸드파레트를 끌고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뒤통수가 잘 생기긴 잘 생겼네요. 뒤통수 미남입니다. 제가 앞에는 뭐 보장 못하고 뒤통수는 참 잘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미용실에서 머리 깎고 머리 감겨줄 때 얼굴에 수건 안 덮는 거 보면은 앞에도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원래 못생긴 사람들은 머리 감을 때 얼굴에 수건 덮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같아요 그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때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 얼굴에 수건 덮는 분들은 못생긴 분들이에요. 이것은 도로에서 하차를 하더라도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차가 별로 안 다니고 양쪽에서 지금 봐주고 있어갖고 뭐 물건도 또 파레트에 딱딱 작업이 돼 있어갖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지금 제 뒤통수를 가리고 있는 선은 뭐냐면요, 지금 액션캠으로 가는 전원선이거든요. 이 선 정리를 미처 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핑계 같지만 이거 선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한번 정리를 잘 해갖고 깔끔하게 좀 해서 좀 동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지게차도
라이브가 욕심이 좀 나긴 나는데 이 지게차는 일단은 라이브를 키기에는 너무 소음이 심하고, 아니 첫 번째는 그 소음 심한 것보다도 너무 위험해요. 안전에 너무 저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동영상 촬영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큰일 나는 게 이 지게차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평생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레이션까지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게차 작업하는 거 라이브로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라이브의 묘미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 소통하는 맛에 그 라이브를 하는 건데, 뭐 소통을 안 한다면은 뭐 이 나레이션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영상만 보는 거라. 근데 이제 지게차 작업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제 그냥 이렇게 나레이션이 최고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지금 정신없겠죠. 머리 왔다갔다 하고 여기 보랴 저기 보랴 뭐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라이브 할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제 보시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딱 두 번만 뜨면 끝나는데 이제 지금 저분이 저기서 차를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잠깐 저 세탁기를 같이 옮기는 사이에 방금 이 은색차 지나갔죠. 저 차가 지금 지게차 들어갈 자리에 주차를 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을 못 썼고 저분도 이제 그 잠깐 사이에 주차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일단은 이제 두 번만 더 뜨면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이제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내려놓고 저 뒤에 있는 거 두 개만 까대기에서 옮겨 실으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고 있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우 살피면서. 이건 이제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시야가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진을 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도착해보니까 아까 그 은색차가 지게차 들어갈 곳에 차를 세워놓고 심지어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에 왔는지 다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사람이 없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그 검정색 그랜저 차를 빼달라 그런 다음에 그 사이로 한번 밀어넣기로 해봤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하러 와서 빨리 하고 가야죠.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게차가 물건 내려놓고 여기서 후진해서 나오는 거를 옆에 스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분이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지게차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차를 주차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주차까지야 그렇다고 쳐도 모르고 주차는 할 수 있어요. 연락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연락처가 없으면은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뿐이 아니라 다른 상황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연락처는 안 적어놓다니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우리 지금이라도 본인들 차에 전화번호 없으면요 지금 전화번호 하나씩 올려놓기 바랍니다. 그거 참 이거 민폐도 큰 민폐죠. 그냥 민폐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안 올려주면 저분들은 저거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걸 올려줘야지 끌고 들어가서 작업을 할 텐데 지금 못하고 있죠. 저 역시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제가 또
지게 세우면 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저분들은 그 차가 하나 주차하는 것 때문에 지게차금도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시간은 시간대로 손해봐야 되고 또 한 시간 있다 저 차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빨리빨리 그 차에다가 전화번호 좀 하나 넣어주세요. 연락처를 꼭 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피해 안 가게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10여 분 대기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 차가 아니에요. 저 앞에 된 하얀 차입니다. 검정색 그랜저 차량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일단 좀 빼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정말 깝깝하네요. 저거 뺀다 그래서 저 인도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랜저를 빼놓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 좁은 틈으로 이제 막 갖다 집어 넣어야죠. 어떻게 뭐 잘하면은 될 것도 같고 안되면 발끝만 걸어놓고 사람들끼리 땡겨서 올리는 수도 있고 일단 하는대로 해보겠습니다. 요 틈인데 지금 오른쪽에 가게 그 어닝 천막이 있어갖고 그것도 쉽진 않아요. 왼쪽에 차량 때문에 지금 커다란 민폐를 끼치고 있는거죠. 아 이러다가 저 하얀 차 살짝 긁기라도 하면 그럼 그냥 나가리 되는 건데 하여튼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냥 그 옆에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아 무사히 들어갔네요. 오른쪽 어닝 천막에도 살짝 걸렸는데 조금 밀고 들어가니까 되네요. 그 간신히 올려놨습니다. 이제 요거 내려놓고 아까 거 까대기 해갖고 두 개만 들고 와서 그거는 요 앞에다 놓으면 된답니다. 무게가 가벼워갖고 충분히 끌고 들어갈 수 있으시대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량에 연락처 좀 꼭 좀 적어주세요. 모르고 이제 주차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 연락을 좀 해갖고 빼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굉장히 민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이 동영상 편집하다가 잠깐 나가서 제 차에다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거기다 명함을 올려놨었는데 잘 있나 보러 갔는데 아 이놈의 명함이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요. 저 역시 차에다가 전화번호 비치를 못한 거죠. 뭐 저분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올려놨었는데 어디 떨어졌다거나 또는 뭐 분실된 거겠죠. 이렇듯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오늘 일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거기 지게차가 아까 못 들어왔으면은 오늘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될 뻔했죠. 뭐 물론 그때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차량에 연락처 좀 꼭 좀 적어주세요. 오늘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바로 제 지게차 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에 연락처를 적어주십사 하는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사히 일 마치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옆집 강아지라는 강아지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옆집 강아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